이거 좀 흔쾌해 주세요. 야, 이 매운 것도 중독이라더니. 그 라면에 청양고추 30개. 30개 썰어서 끓이면 얼마나 맵겠어요. 거기다 캡사이신을 또 얹어갖고. 오, 위가 다 망가졌지. 피똥이 나온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때요? 매운 거, 알리 씨는 매운 거 좀 잘 먹을 것 같은 목소리예요. 저는 좀 잘 먹는 스타일이에요. 예, 잘 먹어요? 예, 매운 집을 뭐 찾아서. 저희, 가기도 저도 하고요. 그런 편인데. 예. 그러면 용정은요? 매운 거, 오늘 빨간 거 입고 와서 그런지 매운 거 잘 먹을 것 같아요. 네, 저 매운 거 잘 먹어요. 그렇죠. 막 저도 찾아다니면서 막 먹고. 네. 저는 지금 이거 사연만 들었는데도 콧장에 땀. 지금 약간 땀 났어요. 네. 못 먹어서?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막 그 짬뽕 시키잖아요. 예. 친구가 시킨 게 딱 오면. 이거 랩을 뜯기도 전에 땀이 나요. 그래요? 매운 향 때문에. 미국에서 와서 매운 거 잘 못 먹잖아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는데요. 네, 어느 정도 먹어요? 뭐, 한 떡볶이, 뭐, 떡볶이, 뭐, 이 정도. 정말 매운 거. 정말 매운 거. 귀여워. 증거 사진이 있어요, 뭐, 매운 거. 그럼요. 증거 사진이 있답니다. 예. 증거 사진 한번 봐볼게요.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뭐야? 빵이 안 돼. 베이글이야, 베이글이야. 이게 베이글 빵에 저걸 뿌려 먹는 거예요. 캡사이신이야? 딸기잼 아니야? 말이 안 되는데 저거는 딸기잼 아니에요? 이분은 어머머머머머. 이분은 내가 듣기로는 어머머머머머. 이분은 내가 듣기로는 모든 음식에 다 뿌려 먹어. 모든 음식에. 이 정도로 걱정입니다. 언니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박재범 군이 매너있다, 매너있다. 처음이야, 진짜. 처음이야. 도대체 얼마나 맵게 먹는 거예요? 캡사이신 소스를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갖고 다녀요? 네. 피자에도 뿌려 먹고. 피자에도요? 네. 과일에도 뿌려 먹고. 과일이요? 스파게티 이런 거에도 뿌려 먹고. 그럼 떡볶이 이런 거는? 대구예요. 정말 매운 떡볶이. 매운 떡볶이, 유명한 떡볶이 있죠? 진짜 유명하죠. 네, 거기에도 막. 부어서 먹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다 먹는다는 얘기인데 동생이 먹어보고 맵단 소리 안 해요? 입은 매운데 속은 편안하대요. 속이 편안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비똥성. 동생을 먼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뭐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정도 매운 거예요? 소스가요? 코스가. 저는 맛있는데요. 딴 사람들 보면 기절. 청양고추보다 몇 배나 맵다고 생각해요? 거의 한 50배. 네? 50배 정도. 50배요? 근데 먹으면 되게 속이 편안해요. 아니 근데 피똥. 예. 피똥 사신 냄새요. 그 싸는 것도 즐거운데. 그 싸는 것도 즐거운데. 말로 들어서는 우리가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어느 정도 맵게 먹는지 저희가 평소 먹는 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밥상을 좀 들여다볼게요. 어떻게 맵게 먹는지. 자, 이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캡사이신이구나. 이거 뭐예요? 매운 진짜 딱 써있어. 이게 분말이에요. 캡사이신 매운 소스. 이건 캡사이신 분말. 자, 그럼 평상시 먹는 대로 한번. 잠깐만요. 이영자 씨, 제발 저기 집중 좀 하세요. 진짜 너무하시네. 뜯어요. 그냥 뜯어요. 자, 이건 뭐예요? 매운 진짜 딱 써있어. 이게 분말이에요. 캡사이신 매운 소스. 이건 캡사이신 분말. 자, 그럼 평상시 먹는 대로 한번. 잠깐만요. 이영자 씨, 제발 저기 집중 좀 하세요. 진짜 너무하시네. 집중하세요. 우리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영재 씨도 열심히 하면 자기 손이 가는 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바나나다. 바나나지 저기. 자. 그래서 이거 제일 못 먹는 허각자 먹어보죠. 냄새만. 이게 뭐야? 쟤 땀 나는 거 봐! 허각씨! 쟤 땀 나는 거 봐! 어떻게 먹는지? 이건 어떻게? 가루를 어떻게 뿌려? 샤투가. 어머. 이걸로 딱 요 정도 뿌려서 먹는 거예요? 네, 맛있다. 맛있다고?
먹으려고? 먹어봐야지 얼마나. 아이스크림 또 언제 깠어요?